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옷이요? 그냥 잘때 입었던 거 그냥 그대로 약간 명연만 룩으로다가 입고 왔어요. 오늘 저에게 영철이 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나대지 마세요. 까불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반갑습니다. 마라탕 먹었더니 머리 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야, 우유 있니? 미쳤다 진짜 우유 한 큐큐소님이 잔만. 약속 지킬 줄 몰랐는데 너무 고맙다 사랑해 쥐약 초먹은영 그래, 고맙다, 보라이몽아. 야, 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팬카이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킨다 그랬잖아, 어제 그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다들 오늘 쉬는 줄 알았나? 쉴걸 그랬나, 그럴 거면. 지금이라도. 오늘 한번 살구셨으니까 백님 하얀 제사상 돼지 같습니다. 그래, 고맙다. 오빠 밝은색 입으니까 예쁘네. 그래, 초키야? 초키는 왜 나한테 대시 안 했어? 초키도 궁금해지네. 그래요. 팬카이 고맙습니다. 농노용님, 어서오세요. 그래, 형 밝은 옷좀쳐 입어봐. 얼마나 좋아. 아니, 초키는 아무 참 돈 주나 이상하네. 농부셔? 뒤지겠다. 너무 밝다 돼지색이야. 코트 형 오늘 공방하고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상민님이랑 한잔 할줄 알았는데. 아니, 안 그래도 그 술자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냥 안 갔어. 술 먹어서 뭐 하겠노? 했었는데 키우. 너네랑 얘기하는 게더 좋다. 어유, 어유. 형님 유튜브 풀 버전에서 왔습니다. 군 생활을 시간 잘 녹여줬어, 써서 내가? 해준 거좀 감동이야, 야, 내가 오빠. 네군 생활을 녹여줬으면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니? 아, 우리 농노 형님 와이프는 정말 당신이 싫다더라. 감사합니다. 헤르페스코트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이프랑 결혼기념일까지 가셨군요. 이혼한다고 깝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형님. 그러니까 앞으로 형님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예. 이혼을 하네 마네. 에? 그냥 기왕 결혼한 거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 사십시오, 형님. 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방송 켜줘서 고맙다. 내 딸감 이 이런 비영신. 면아 민심 잡는 법 이제 잘안 오? 이러다 또 도망가기만 해봐라. 내가 언제 도망가고, 내가 언제 그럼 여러분들 뭐로 만나? 실망시켰어? 나 진짜 그런 적이 없어. 두달 넘게 하면서 나 진짜 열심히 해왔는데 몰라주면 섭섭하지. 박상민님한테 뺨쳐 맞고 가만히 있을 형이 아닌데 성장에 따라 바로 쌍욕 받고 죽방 후려칠 줄 알았는데 카메라 앞이라고 잘 참다. 아니야, 방송 끝나고 나 조인트 깠어. 형님, 형님, 아까 왜 그러셨어요? 아, 일단 그게 아니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심합시다, 이랬어. 나 조인트 깠어, 아까. 와, 머리는 김정은 스타일의 앞머리에 숱 없어서 후치까지 꾸렸네. 완벽하다. 디귿디귿. 어쩌지, 어쩌지? 흑채를 안 뿌린 걸? 인간 나이 어떡해? 36살? 흑채를 안 뿌렸어. 아, 미안한데 진짜 흑채 안 뿌렸는데? 뭘 티가 나?
내가 혹시 뿌렸으면 여기 이렇게 점 찍어볼게. 봐봐. 아무것도 안 뿌렸다니까? 손으로 꽉 누른데? 없어. 이거 지금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머리 문댈 순 없어. 바로 코병철 나와가지고 야이 씨발아 내가 이 새끼야 선글라스 벗어봐 했겠지 안 봐도 다 보인다. 아이 그건 아니고. 오늘 레오게이가 머리 해줬는데 머리 존나 맘에 들어. 레오게이가 참 머리 잘 만졌어 오늘. 이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슬릭백 스타일이 됐네. 이제 다시 삭발할 차례인가? 다시 밀어볼까? 레오게이가 사람을 살리는 헤어 디자이너셔네요. 감사합니다. 네네. 꽃바귀들 중에 이렇게 능력자들이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농노 형님도 음식 잘해가지고 나한테 음식 차려주셨고 우리 레오게이도 머리 잘 만져가지고 바보샵 매 달마다 가잖아. 아이고 우리 보호겸을 부탁해. 우리 보부 어서 오고. 해위 보부 해위 어서 온나. 반갑다. 레오게이는 진짜 게이냐고? 아니지. 우리끼리 부를 때 이제 게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래? 아 근데 초키 너는 언제 나한테 대시했는데 나한테 까였어? 너 정체가 뭐야? 나한테 대시를 했었는데 까인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다라는 건 넌 찐이네. 내가 다시 받아줄 의향이 좀 있는데 어떻게? 아 근데 뭐 무슨 스토리였니 우리? 얘기 좀 해봐봐. 나 너 기억이 안 나. 언제 까였어? 야 추하다 하지 마라. 아 뭐가 추해. 뭐 아니까 그러니까 뭐 그 얘기 좀 해줘봐 초키야. 초키 재고추라고 식별지녀나 속지 마라 키우 키우 고추다. 아니야 전에 나한테 저기 했었대 대시했었대. 졸업시키려다가 유급당했노. 옛날이니까 넘어가라고? 옛날이 아 왜? 왜 넘어가? 왜 넘어가? 야 그럼 저기 뭐 사진 하나만 보내주면 안 돼?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에다가? 아니다 아니다 코트 거기다 사진 좀 보내줘. 여기다가 나 너 얼굴 보면 기억할 수 있니 내가? 덕진이야 오빠 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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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여기에 사진 보내줘 잉 줘잉. 나 찐이야 꼭. 아 그래 우리 띵터리 그래 그래 아 왜 싫은데 공개 같은 거 안 하는 거 알면서 왜 그러니? 오빠 나도 사랑해. 오빠 집 놀러 가서 고원 유아 프레스로 놀러도 돼? 마음대로 해라. 이마라인 수술 안 했어. 그래 좋게 빨리 보내봐봐. 나 너무 궁금해서 그래. 왜 깠지 내가 너를? 그러니까 내가 깐 거 아니 너가 깠니? 내가 코스니한테 까여본 적은 없어서. 팬가이 고맙습니다. 코트도 이제 흑인된 맹물 보면서 반복된 자위. 야야야 헬창아. 아이 참 갱뱅이 뭐니 이 새끼야. 이 추접스런 새끼야. 빨리 보내고 끝내라. 시간 질질 끌지 말고 쉽게 이처럼. 그래 그래. 초키 한번 보내봐봐. 궁금해서 그래. 나 너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 아 왜냐면 초키가 요즘 진짜 맨날 와. 안 보낼 거야 넘어가. 아 왜? 아 그럼 그거만 얘기해 줘. 나한테 까였어 아니면은 너가 나를 깠어? 아 그래? 북에 저건데 진짜 영통 게스트 잘못 클릭해 제가 전화 걸 끊었다고 방송 지장 중은 미안하다고 블랙 선처 부탁드린다고. 야 그러면은 저 한 100개만 싸라. 형 요즘 진짜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100개만 좀 쏘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의미로 네가 100개만 딱 싸주면 좋겠다. 100개 딱 쏘면 딱 바로 풀어줄게. 헤헤헤. 팬가이 고맙습니다. 나 요즘 주머니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나 내일 돈이 존나 들어가는 날이야. 571만원 빠져 시볼. 내 원조 뽑기 아프리카 트윈을 내일 드디어 영접하러 가는 거야. 그냥 안 푼데? 에이 그래? 그럼 부캐도 블랙 해야지. 30억 있는데 왜 이렇게 안달이야.
제발 좀 돈 많은 부자 프레임 좀 쓰이지 말아줘. 응? 진짜 부탁할게. 30억 있으면 나 이렇게 열심히 방송 못해.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 뭐? 너 방송에 대한 열정이 진짜 개쓰레기구나 코트야. 너 하나도 변한 거 없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막말 오늘도 출첵. 어제는 집에서 여친이랑 방송 같이 봤다고. 재밌다고. 아 너무 고맙다. 아이고 우리 카페맨 고맙다. 뽀또 너무 고맙고. 나 30억 있으면 코트처럼 산다. 개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30억 생기면은 지금 하는 일을 뭐 관두는 사람도 있고 안 관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당장 할 일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막 열심히 살진 않을걸? 치열하게 살진 않을 거야. 솔직히 그건 팩트야. 왜냐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살잖아. 이게 다 먹고 살고자 하는 짓 아니겠어? 내가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근데 나 진짜 30억이 없어. 아미소 재밌었어? 아, 좀 시청자 수 좀 많아져야 되는데. 아미소가 좀 더 재밌어졌으면 좋겠어. 아니야. 막 아무것도 안 뿌렸어. 너가 지금 안 치열한데. 나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는데 왜 그래? 30억 있는데 우리 보고 싶어서 오는 거잖아. 아니라고? 응, 나도 알아. 그래. 뽀또 너무 고맙고. 30억이 아니라 60억이다. 어쨌든 노노. 아이고. 오오 쉣. 홀리 쉣. 100개 너무 고맙다. 우리 보호지 호황지. 야 근데 초키야, 나 이렇게 상스러운 사람 만들 거야? 나 진짜 보고 싶다니까. 사진 좀 보내봐봐. 아니 내가 무슨 스토리였는지 좀 보자니까. 아니 사진만 좀 보내줘. 나 그냥 나만 보고 아 너였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게. 좀 보내줘봐봐 초키야. 어? 나 이거 마음에 하나 걸리면 끝까지 봐야 된단 말이야. 응? 안 보여준다니까 더 질척거리게 되잖아. 아이고. 그만 좀 하십시오. 그래 초키야 빨리 보내봐봐. 왜 내 마음이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계속 보내라 하면 이제 방송 안 온다. 와 진짜 단호하네. 아니 그러면은 그것만 좀 얘기해봐. 내가 널 깠어? 내가 너를 깠니? 코트 형 사랑해. 아니 우리 뭐 만난 사이는 아니지. 아이 꺼져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여러분들. 초키도 그래도 매일같이 오니까 나 너무 이뻐갖고 그래. 형이 간 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굳이 판도라 열어볼 거야? 얘기 좀 해줘봐봐. 말고 꺼져 그럼. 초키한 일아 뭔데? 닥쳐. 아 채원아 하지마. 하지마 우리 코순이한테. 하지마 코순이 지켜 개새끼들아. 안돼 요즘 코서 저 뭐야 코순이들 많이 사라졌단 말이야. 내가 최근에 너무 지랄병 떨어가지고 이쁜 여자 너무 좋은 척해가지고 내가 요즘 이쁜 여자 보면 막 해벌레가지고 코순이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갔어. 코순이 매로 다스려라. 아 전마 나 만난 애 같기도 하고. 초키 코순이인지 코박이인지 아직 모른다. 형 김치 꼭 그만 처 마셔라. 그래 알았다. 형아마한테 혼나볼래? 초키련 괜찮아. 코박이들에게 면역되었다. 그래 알겠어. 궁금해하지 않을게. 코순이 대훈아 그만해라. 너 같아 오빠 이제 밝은 새옷 자주 좀 입어줘. 까만 거보다 홀봉이 좋아. 키우. 아 맞아? 아이고 그래? 그냥 잘 때 이런 거 입는데. 알았어 자주 검은색 옷 안 입고 밝은 옷 좀 입어줄게. 초키야 미안해. 몇 없는 코순이 자리 좀 지켜줘라. 그니까 빨리 좀 처분해라. 뒤지기 싫으면 그래라 좀 보여줘라. 아따마 스발.
얼굴이 사네 형. 뽀또 너무 고맙고. 아니 나한테 대시했었대 자기가. 근데 까였었대.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해서. 원래 한번 까이면은 이렇게 적이 잘 안 되는 거거든. 자주 오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야.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야 형 오늘 좀 잘생겨 보이는데 뭐지 머리에 뭐 했노? 오늘 그 레오 바보샵 갔다 왔어. 바보샵 레오 게이가 잘해줬어. 내가 까였다고? 아 진짜? 내가 까였대? 어 그래? 희한하네. 어 나는 코순이한테 한 번도 까인 적이 없는데. 뽀또 너무 고맙고. 아니 코트 이를 진엄한테 까일 정도면 초키레이야 넌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냐? 리을 이은 궁금하네. 아 아 집 와가지고 바로 마라탕 시켜 먹었더니 속이 지금 하나 좀 이따가 막 물통 존나 쌀 듯. 또 이상한 짓거리에서 까였나 보네 태훈아. 나 이상한 짓거리 한 적 없어. 지은 날 한 해 코트님은 절대 안 까인다 어그로 끌지 않아. 그치 코순이한테는 까인 적 없다. 전혀는 코순이가 아닐 거야 한 거 아니고? 아니야. 코순이 다 졸업하면 책도 줄어들고 열심히 하려나. 어제도 코순이 그제도 코순이 시이벌. 왜 내가 뭐 얼마나 코순이들 찾았다고. 초기화 사진 안 보내면 초크 조져버린다. 빨리 보내라. 냅둬 그냥 보내지 말라고. 자기 나름대로 뭐 그런 게 있었겠지. 자 아무튼 수염 좀 밀어야겠다. 그래 이제 그만 좀 해. 코트 형 전화번호 좀 알려줘. 왜? 내 전화번호 왜? 뭐하게? 한테까지 목매다는 거 보니까 어지간히 여자가 없긴 한가 보다. 가볍게 무시할게. 지금 그 말 굉장히 자존심 긁는 말이었는데. 봄은 동물들의 발정. 아 자주 오는 팬들. 아, 그냥 그만하자. 어, 네 좋을 대로 생각해라. 와 면도하는 거 계속 시작. 고맙다. 아이고. 아 너무 고맙고. 형 잘 빠진 너 잘 생겼던데. 아니야 오늘 머리를 만졌을 뿐이야. 아무것도 안 했어. 홀리 쉣. 마라탕 먹지 마. 아 마라탕 먹으라고. 마라탕 먹을 때 보면서 한번 먹어. 아 먹게. 아니 아니 마라탕이 늦은 시간에 배달이 안 돼. 새벽에. 그래가지고 마라탕을 방송에서 시켜 먹은 적은 없는데 제일 많이 시켜 먹는 게 아무래도 마라탕이 아닌가. 마라탕 좋아하지. 먹고 나면 후회한테 항상 시켜. 김정은이 왜 올백 밀고 가는지 이제 알아서 형. 오빠 잘생겼어요. 알아. 이쪽 쳐다보지 말라고. 싫어. 계속 봐줄게. 오히려 더 봐줄게. 무슨 일이야? 일이야. 무슨? 요즘 이게 유행이라며. 주어를 늦게 꺼내는 게. 어? 우유 한 잔 하고 담배 한 대 펴줘. 그 입냄새 삽니다.
조진웅 닮았어. 레알? 이 머리도 쭉 밀고 가야겠구만. 내가 원래 하고 싶었던 머리 이 머리야. 슬릭백. 이제 머리 이제 귀까지 거의 넘겨질 정도로 길었으니까 턱까지 머리 싹 이제 길고 이제 쫙 넘기고 다녀야지 앞으로. 조진웅이야, 조진놈이야? 고맙다. 그놈의 세리자 와커.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네. 오늘 오면서 애들 운전하는 거 답답해가지고 내가 운전했더니 시발 과속 카메라에 두 번 찍혔다. 얼마냐 그거? 아, 한 8만 원 낼라나? 아, 족 같은 거. 6만 4천 원입니다. 생돈 날라갔네. 개같다 인생 씨발. 에이씨. 뭘 자수해. 가속카메라 찍히는 건 집으로 날라오는데. 설마 오는 길 중간에 야 나와 이벤트 한 거 아니? 집? 뭐라는 거야? 배만 오케이 해보자 제발 이러는데 난 살 못 빼. 그리고 살 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왜 자꾸 강요하니? 난 이대로가 좋아. 그래 건강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라면 내도 오늘 아니더라도 그래 알았어. 마라탕 내가 앞으로 좀 미리 시켜놓고 먹도록 할게요. 꾸민 강요하지 마세요. 해야지. 등산단이라고? 원래 그럼 오늘 맥맥은 뭐야? 원래 어제 등산 가기로 했었어. 아롱이랑 아롱이 여자친구랑 나랑 코순이 한 명이랑 갈라 그랬었는데 못 구했네? 어제 먹다 남은 파리 돈가스 같은 못 구했네? 코트 왕자님 살 빼지 마세요 유유. 형식단만 해도 리즈 시절 충분히 나오는데 녹방 츠쿠요미 시절 보고 싶네. 청이어 라인 그린 거야? 청포물에 머리 잘 감을 것 같네. 아니 그냥 머리 오늘 저기 한 거야. 머리 그냥 잘라줬어 레오게이가. 그리고 약간 좀 띄우고 여기다가 이제 스프레이 뿌린 거야. 아 머리 말 참 많네. 맞아 단톡방에 있는 그 형관게이 금마가 저 나보다 한 살 어리잖아. 자꾸 2대2로 해가지고 등산이나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그래 알겠어 그 전까지 코순이 생기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랬는데 한 명도 안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냥 형 내일 갈 거야? 아니 미안하다 너 혼자 가라. 그래 됐다. 내가 갈랭앵 이러는데 이미 끝났어. 등산은 무슨.
이겼냐 피우. 그 말이 맞지. 뭘 이잉이가 있어. 이잉이는 이제 그만 잊어라. 그 이후로 안 오는 거 보니까 쪽지 같은 거 존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주변 사람을 조심해 형. 내가 봤을 때 우리 방송이 좀 남초가 좀 성향이 짙잖아. 그래서 아마 쪽지 테러 존나 많이 받았을 듯. 그래서 그 이후로 안 오잖아. 졸업당했어. 스스로 졸업했어. 형 오늘 혹시 간헐적 단식했어? 목이 살짝 보이는 것 같네. 아 뭐 그런 거 안 했어. 왜 이렇게 나한테 올 살 빼라 그래? 어? 먹기 바빠 죽겠는 사람한테 지금 왜 살 빼라고 하는 거야 지금 짜증나게? 어? 이 새끼들 자꾸 살 빼래 짜증나게. 아쉬워서 그러지. 아쉬워서 코트야. 네가 정말 살 빼면 뭔가 좀 정말 알파멜이 될 것 같아. 뭐 이런 아쉬움인가? 미안하지만 난 나로서 난 나로서 살아갈게. 알겠지?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만해. 아 자꾸 살 빼래. 살 못 빼는 거 알면서.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도야지려나. 뭐가 사활죠. 아니야 형 더 먹어줘. 어디까지 찌나 보게 유틸. 여기서 더 찔 일은 없어. 여기서 더 찌진 않지. 112, 113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 왔다 갔다 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그래 더 찌지만 말자. 딱 그냥 이 정도로 살게. 아니 뭐 문신 같은 거 안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나 머리에 관심이 많고 살에 관심이 많고 왜들 이러지 나한테? 돼지 앵경제비 하나만 해. 응? 바이크 타고 휴가 나가자. 아니야 나 6월달에. 아이고 참견해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그 콩이가 그래. 오랜만에 천개를. 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정말 고맙다. 빅뱅적 다이어트 전 사진 못 봤냐? 까라. 인분이랑 똑같더만 살 좀 빼라 곤판이 아깝다. 온전하게 모아둔 주둥이 기갈삭 마렵네 기웃 기웃 기웃. 그만해라. 살 빼라는 얘기 지겨워서 그런다. 이런 싸가지 없는 놈도 해줘.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 6월 달에 뭐 시발 새기야. 아니 욕하냐? 야. 왜 욕을 하세요? 6월달에? 6월달에 저기 수상 아 수상 스킬에 저 수상 레저 배우려고 자격증 딸 거야. 그때는 이제 배 위에서 탄 오토바이를 탈 거야. 아 그 물 위에서 탄 오토바이를 탈 거야. 그래서 보또 나중에 6월달 지나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들 아마 수상 레저 보게 되실 듯. 제트스키 탈 거야.
지금 그거 알아보고 있어. 너무 더울 때는 물에서 놀아야지. 이제서야 제대로 된 취미들 즐기는 게 보기 좋다 그러네. 재밌게 살고 싶은데 딱 하나 부족하네. 딱 하나 부족해. 그래, 대장암 걸렸구나. 아이고, 완쾌해라. 몸조리 잘하고. 다시는 그 색깔 입지마. 진짜 사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뭐 솔직히 비보는 거 봐. 너 진짜 너 뭐 내가 보였다고 대장암 걸렸다 그래서 어 그래 빨리 완쾌해라 어 이렇게 얘기했지. 내가 뭐라 그랬는데 어 멘토리 이상한 새끼네. 나는 이제 바이크 취미나 이런 취미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수상 레저도 이제 배울 텐데 이런 취미를 같이 즐길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상당히 좀 저기하긴 하지. 거시기 하지. 나중에 그러니까 나는 그 미리 그 바이크를 타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입문을 시키려고. 있는데 비유지가 없네. 도쿄온 가서 비유지 수집하자. 아니 무슨 소리야. 어. 코트님 워드밤 고치고 파시나요? 무슨 소리세요? 워드밤 고장이 안 났는데 예전에 타던 게 이제 아프리카 트윈이라고 제 1세대 뽀삐 있어요. 글마를 내가 이제 부산 투어 가가지고 저기 담벼락에 떨어지는 바람에 오토바이 개작살 났었는데 571만원 주고 고치고 내일 가지러 가요. 너가 저수지에 네. 파도 만들면 옆에서 난 서핑해야지. 내년부터 만나이 도입한다던데. 뭐 26이건 27이건 뭐 그런 건 의미가 없어. 25이건 그럼 내년에 돼야 내가 26이 되겠네. 아 36이 되겠네. 아 그래 고맙다. 뭐가 고맙니? 뭐가 고마워? 아 눈을 모아줘서 고맙다고? 아 수술 어 대장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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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래 기억을 잘 못해. 그렇지. 어, 그 말인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거지. 눈을 모아줘서 고마워. 눈을 모아줘서 고마워. 너 엘소드 얘기 어저께부터 하더라. 너 소드로 맞을래? 어? 너 소드로 너 두개골 빠개버릴까? 개새끼가 어제부터 자꾸 엘소드 얘기야. 짜증나게 씨팔 새끼가 진짜 짜증나게. 어? 자꾸 엘소드 얘기하고 있어. 짜증나게. 저 뭐하는 새끼야 저런 병신한 새끼. 저거 아유 씨팔 새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새끼 개새끼 나가. 꺼져 당장 꺼져 쓰레기 새끼야. 왜 엘소드를 하래 자꾸. 나 어제부터 씨발놈이 아파서 병원 가면 답안 나오는 게 대장암입니다. 거기까진 아니시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완쾌하세요. 그래 그래 우리 또 콧바퀴들이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세요 게시판을 쓰도록 하여라. 알겠니? 응?
응띠님 고맙습니다. 팬가입 감사합니다. 얼굴이 아깝다. 키도 큰데. 아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어우 짜증나. 비 오는데 노래 하나 불러주면 안 돼? 비니가 그러면 뭐 좀 주나? 면봉 좀 가왔나? 쓰셨네요?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얼마인데? 저 엘소드 얘기한 새끼 천에. 소리 꺼놨어요? 아니 안 졸려요. 코트형 하이로 키우 키우. 그래 어서 오고. 지발 불러달라고 해서 미안하다. 왜? 불러줬더니. 마상이네. 같은 거 없나? 아, 뭐 좀 입이 텁텁하네. 쿠키 아직도 안 왔냐? 쿠키 좀 오래 걸리네요. 응. 너무 대충 불러줬다고 내가 노래를? 와, 얼마나 잘 불러줘야 되는 거야? 어? 내가 다 지워줄게요. 이젠 내가 많이 사랑해요. 그 무엇도 필요 없죠. 그대 나를 지켜봐준 그대 나의 선물이죠. 이제 몰래 아파하지 말고 내게 털어놔요. 모든 걸 줄게요. My love. 아니 왜? 어? 아직 항정살 기름 덜 빠졌다. 이런 비행신.
이발 너무라네 개새끼들. 하... 오늘 노래 불러줘? 싫어. 지금 불렀잖아. 올해 공방 갔다 온 날이라고 왜 젠틀한 척해? 응? 사실 지려버렸습니다. 형님 해껴. 공방 갔다 왔다고 젠틀한 척을 한다고? 무슨 시발 듣도 보도 못한 억가야? 와, 상상을 초월한 억가네. 공방 갔다 왔다고 젠틀한 척한데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아, 저딴 소리 하고 있네. 아니? 단 한 명도 없던데? 누가 있니? 니네 밖에 안 나오잖아. 아니야, 근데 안 오는 게 나았어. 나 어차피 끝나고 바로 집에 갔었어야 돼가지고. 가봤자 뭐 그냥 사진 찍는 거밖에 더 있냐? 림럽 사람 빼도 너무 잘생겼어. 아깝다. 직관 갔으면 유방 만지고 뒤였는데 유방 뒤. 아뮤소 가면 방청 가능한 거야? 몰라, 다음 아뮤소부터 가능하지 않을까? 그때는 와라, 올 사람인들 있으면. 오늘은 모르겠어. 나 오늘은 뭐 몇 명 없던데? 두세 명 있었나? 아, 오늘 됐었던 거였구나. 나 몰랐어. 다음 때는 그냥 와, 올라면은. 오케이, 바로 승만 뒤에 줄게. 그래, 와봐. 코트 면상 보니까 계곡 가서 백숙 마련노. 아니, 방송으로도 안 보는데 직관은 왜 갑니까? 왜요? 왜요? 아면서 가기 싫지 않냐고? 응, 절대 안 가줄게. 그런데 어쩌겠어요. 파트너 BJ 줬으니까 몇 달 가줘야지. 아, 근데 가준다 뭐 이런 마인드는 좀 아니지. 근데 시청자 수만 좀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다음 아뮤즈 때는 좀 많이 좀 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다. 진심 셔츠 단추 다 터지는 줄 알고 존나 불안했다. 그래, 공방 시청자 수 그래 진짜 쉽지 않지. 상민 형님 라이브 질이더라. 인성과 사람 생각하는 마음도 좋으시고 너의 개드립 토크도 좋았다. 그 근데 진짜 대우나 도시락 먹을 때라도 기라니깐 시청자 수는 그렇게 늘리는 거야. 아니야, 근데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그랬기 때문에, 안 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방송할 수 있는 거야. 폭력계 미션 받고 삭발 가능한가요? 5만 개요. 5만 개 받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빌게요. 5만 개는 받아야지. 펀딩 해봐 그러면은. 네, 펀딩 해보세요. 펀딩 지금 4,000개 정도 받았거든요. 예,
펀딩 해가지고 딱 5만 개 채우시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밉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하죠? 100개를 50명만 쏘면 돼. 아니구나. 500명이 써야 되는구나. 빡세다. 모아뒀던 달러 환전하러 갔다 올게. 너한테는 무조건 쉽지 않다. 아예 됐어. 근데 5만 개 되기 전에 방종하면 그만이야. 그 말도 맞지. 어디 계신 거예요? 나타나 주세요, 형님. AI 챗봇, 너는 좀 방송 보는 태도가 좀 아니다. 후디야, 똑바로 한다면 은혜가 필요하다. 상태해버려. 개곡당한다. 한번 어, 병신 같은 새끼. 꺼져. 잘 가.